한국에서는 뭐저다 같은 뭐 코리언들끼리 지적교인이 다 같은 코리언들밖에 없어요.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뭐 코리언들끼리 모여서 내 교회, 네 교회 막 근데 말이야, 저 뭐야 이민사회는 말이야, 이민사회는 뭐 멀티컬처이기 때문에 홈 카츄리가 전부 다 다르지. 자, 홈 카츄리가 무슨 말이지? 홈 카츄리가 뭐야? 홈 타운이 뭐냐? 고향? 홈 카츄리는 뭐야? 자국? 그렇지.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뭐전 세계에서 다 몰려 있다. 네. What is your home country? What is your home country?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에디슨 같은 경우는? I'm from I'm from Canada. 아니, 코리아가 돼야 되지. 아, 예. 홈 카츄리는 자기 고향이잖아. 네. 홈 카츄리는 코리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홈 카츄리별로 이제 그걸 이제 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에스닉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ETH, 뭐, NIC, 뭐. ETH, NIC,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닉 그룹은 코리안, 차이니즈, 자파니즈, 필리핀어,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 해도 뭐, 나름대로 조금씩. 그다음 뭐, 중남미에도, 동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에도, 뭐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그 에스닉 그룹들이 모이는 구심체가 뭐가 될까요? 북미 사회, 이민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그 에스닉 그룹들이 똘똘 뭉쳐서 소셜라이징 하는 그 그룹이 주로 어디가 될까? 그 구심체. 교회? 그렇지, 교회가 돼. 교회가 돼.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중국 애들 모이고, 코리안 애들 모이고, 필리핀어 모이고, 한국 애들 모이고, 다 이래. 교회가 갖는 어떤 뭐, 한국에서처럼 뭐, 쥐야쥐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향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교회. 고향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교회다. 고향 사람 만나러 그러면은 이미 목사님이 이거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 네. 교인들이 헌금을 해? 아니. 조금씩은 하죠. 교인들이 한국에서처럼 헌금을 많이 해? 많이는 안할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면 교회 지을 수 없습니다. 있지? 뭐 어떻게 하면은, 애니게 만약에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배는 드려야 돼? 네.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하라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거든. 백인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네. 오후에 시간이 비지 않냐. 그거 사용료를 좀낼 테니까 오후에 좀 예배 좀 우리 고향 뭐야 코리아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은 백인 목사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왜 좋아해? 어차피 그 시간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뭐 사용비를 주고 자기네들 교회를 빌려서 한다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입원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윈윈 공생 전략이에요. 네. 이게 윈윈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직은 교회 목사가 돼도 이런 거는 다 공부를 해야 돼. 네.